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자연산에서 우리가 수에서 익숙해져 있던 많은 성질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구라는 황금원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뭐 사실 복면에 분류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가 사실 아까 타원 곡선 연산하고 비슷한 현상들도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 연산을 하면 튜브를 계속 연산하면 새로운 복면들이 다 나타나 계속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위상수학의 기초적인 정리 중에 하나가 2차원 곡면으로서 경계선이 없는 곡면은 구하고 저 튜브를 계속 연산해가지고 나타나는 곡면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산법을 통해서 완전히 분류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아까 곱셈하고 덧셈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했는데,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될까요? 이런 종류의 질문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제대로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는 사실은 뭘 것 같냐 하면은, 뭔가 하면은 이미 짐작하겠지만은, 주장하는 거는 저런 종류의 질문에 대한 뭔가 자연스러운 답을 찾자는 거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아보자. 자연스럽다는 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저런 연산 법칙이 저 곡면에 대해서 뭔가 알려주는 게 있어요. 사용 곡면을 공부하는데 사용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기하학적인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사실 이제 대중 강연을 한다고 할 때도 저는 이제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현재 연구하는 거하고 계속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때로는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좀 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종류의 연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곱셈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생각을 하다가 놓은 것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저 경우에 아까 덧셈을 하나 정리했잖아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꿰매는 거, 꿰매는 덧셈법을 정리했는데, 그거하고 자연스럽게 곱셈 역할을 할 만한 연산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인정. 아무도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저도 그래서 이 강의 준비하면서 약간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곡면의 곱셈은 아무도 정리를 안 해요. 그래서 이 곱셈, 공간의 곱셈, 공간의 연산이 상당히 요새 재밌는 테마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가끔 들여다보는 논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보이시죠? 위에 그림 같은 게 보이죠? 이게 또 복잡한 그림도 볼 수 있는데, 자,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훨씬 방금 얘기한 것보다 훨씬 간단한 문제인데, 1차원 곡선의 곱셈하는 방법들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1차원 곡선은 이제 원밖에 없거든요, 근본적으로 경계선이 없는 곡선. 그래서 원들을 합성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곱셈인데, 리비탄 곱셈은 곡면으로 확장하는 방법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정의한 덧셈, 커넥티썸이라고 하는 덧셈하고 조화롭게, 그러니까 이거 이 덧셈 법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곱셈 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누가 생각해 보면, 앞으로 여기서 공부가 잘하는 학생들이 이 방향으로 나갔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질문을 하려고. 그래서 답은 모른다 여기서. 곱셈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연산의 예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하나는
부가 무엇이냐 앞에 시작할 때 엉뚱한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간쯤에서 초등학생이 한 답을 말씀드렸었죠. 그 답이 뭔가 하면 연상을 하는 것, 그리스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답을 한번 줬는데, 근데 방금 예를 여러 가지 보여줬잖아요. 왜 드렸지만 연산의 예를. 그래서 다시 한번 대답해 보면 그러면 수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다른 종류의 답을 한번 그러니까 첫 번째 답을 받아들이고 초등학생 답을 받아들이고 연산할 수 있는 것이 수다. 근데 임의의 연산을 하자는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아까 예에서 봤듯이 뭔가 자연스러운 연산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공부하는 구조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연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연산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수인데, 근데 방금 보여드린 예에 비추어서 생각해보면은, 생각해서 다시 한번 답을 주면은 수가 무엇이냐의 답은 예? 아주 명답을 주셨습니다. 이분 큰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든 것이 수다. 모든 것이 수다. 아까 피타고 제가 막 유치하다고 놓인 피타고라스의 답이 다시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수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성진. 정성진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 서초구. 선생님이세요? 아니요. 직장인. 아, 그러세요? 예, 네. 수학 공부를 많이 하셨나봐요. 관심. 아, 그러세요? 예, 정답입니다. 제 생각으로. 이제 정답인데. 그런데 그 정답이라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이제 제가 그 예를 보여드린 이유가 그걸 비추기 위해서 예를 보여드렸는데, 근데 그 입자 연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더더욱이 맞는 것 같죠. 왜냐하면은, 지금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전부 다 모든 게 입자로 이루어졌잖아요, 어차피. 근데 입자를 가지고 연산할 수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모든 게 다 수겠죠. 그렇죠. 연산하는 게 수고, 입자를 가지고 연산할 수 있다는 거는 아까 제가 이윤주 더하기 김민영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수고거든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신비주의적인 답이 사실은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원 불변한 답을 드리려는 건 당연히 안 돼요. 그 일종의 농담이기도 한데 반 농담, 반 아주 심각한 진담입니다. 그래서 수의 본질에 대해서 모든 것이 수다라는 답이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곱셈과 덧셈의 차이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모든 거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곱셈과 덧셈의 차이에 대해서 그 입자 연산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번 말씀드렸었죠.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더 기초적인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고민은 이거는 정말 그리스 철학자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선을 그리면은 저 선상에 점은 점 두 개가 주어지면 점 두 개를 더할 수 있겠어요? 아까 온갖 연산을 다 공부했었잖아요. 가령 곡선이 하나 주었을 때 타원 곡선이라는 게 하나 주어졌을 때 연산하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직선이 하나 주어지면 저 상에 점을 더하는 방법 아시겠어요? 혹시 아는 학생 있으세요? 점 직선 상에 점을 더하는 방법. 네? 한번 여기는 나와 보시겠어요? 한번 여기 그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허준 학생이에요.
과연 무엇인가? 아주 잘했습니다. 지금 더하는 방법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저걸 더하는데, 근데 필요한 게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기준점이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점을 하나만 정하기만 하면은 나머지 점들은 더하는 게 가능해지죠. 그게 요점이에요. 여기서 더하는 게 가능한데 그냥 더할 수는 없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더하려면은 0이라는 점이 하나 필요해요. 그렇죠? 점을 하나 0 불러가지고 이걸 0이라고 부르기로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0 하나밖에 필요 없죠. 사실은 다른 숫자는 하나도 필요 없어요. 여기서 이걸 더하는데 그 원점만 하나 주어지면은 다른 두 점은 언제든지 방금 허준 학생이 저보다 훨씬 다 설명을 잘한 것처럼 요 점하고 요 점을 더하려면은 요거를 갖다가 이쪽에다 띄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요거 P하고 Q가 주어지면은 이걸 P 더하기 Q라고 정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거리하고 요 거리하고 이렇게 정하기만. 그렇죠. 그리고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여기서 수는 하나도 필요 없죠. 거리를 우리가 보통 뭐 센티미터로도 하고 밀리미터로도 하고 킬리미터로도 하고 이렇게 단위를 정해가지고 얘기하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물리적인 거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원점밖에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허준 학생의 설명을 잘했어요. 아, 아직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덧셈을 하는 데 필요한 거는 점이다. 원점이다.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겠죠? 이게 상당히 재밌는 사실이네요. 이건 상당히 기초적인 사실인데도 저도 파악하는데 비교적 최근에 파악한 것 같아요, 이 사실을. 근데 가령 이것이 덧셈에 대해서는 이거 공부한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기초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평면상의 점들을 더할 때도 원점만 하나 있으면 더할 수 있거든요. 평면상의 그걸 보통 뭐라고 그러죠? 평행사변음표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지금 안 할 텐데 벡터 덧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원점만 하나 해주면은 정해주면 평면상의 점도 더하는 게 가능하죠. 그게 많은 경우에는 좌표축을 더한 다음에 또 수로 나눠가지고 더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건 필요가 하나도 필요 없죠. 원점만 있으면 더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그래서 선상에 원점만 하나 있으면 점 두 개를 더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주고 다시 선을 그린 다음에 P하고 Q가 주어졌을 때 또 원점까지 줄게요. 또 원점 하나 주기로 했습니다. 곱할 줄 아세요? 한번 해보세요. 곱셈을 어떻게 잡냐. 프라임이 어느 점이에요? 예. 자, 아주 재밌는 답을 주셨는데 방금 뭐 저 마지막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은 저 P하고 Q를 곱하기 위해서 저 P 프라임, P 다시라고 하는 점을 그러니까 0에서 P 프라임까지 거리가 0에서 P까지 거리하고 같게끔 점을 하나 찍은 다음에 그 면적을 만들면은 저게 P하고 Q의 곱이다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예라고 생각하는 사람 선한 분들 맞죠? 맞다고 생각하는 분. 좀 넓게 넓게 넓게. 제가 대충만 짐작을 감을 잡아보려고 하는 사람.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 대충 숫자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학생 초등학생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왜 틀려요? 내가 틀린 것처럼 질문을 하니까 틀려요. 이거는 평면상에서 더 곱하니까 이거는 직선상에서 곱해야 되니까 틀린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답을 주세요. 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내가 연산을 선상에서 정의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선상이 아무 점도 안 줬잖아요. 어느 점도 있어요.
아무 점도 안 줬죠. 저 면적은 일종에 맞는 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은 굉장히 기초적인 입장에서 원칙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저 선상에 점을 또 하나 줘야지 되잖아요. 어디 아무 하나도 안 줬잖아요. 어디다가 줄까요? 한번 다시 고쳐보시겠어요? 좀 재밌지 않아요? 저는 이거 상당히 재밌게 생각했는데 이 생각이 나고는 이거는 정말 최근에 생각난 건데 곱셈은 저런 식으로 곱셈을 정해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곱셈인데 직선상에 곱셈을 정의한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직선상에 점을 하나 안 줬어요. P 곱하기 Q라는 점을 하나 줘야 되죠. 주방법 아시겠어요? 어렵죠?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 수학자들은 처음에 저 곱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실제로 면적으로 생각했다고 그러거든요. 수 두 개를 곱하면은 그거를 직선상에, 우리는 지금 직선상의 다른 점으로 쉽게 생각하는데 척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 철학자들은 면적으로 실제로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숫자 세 개를, 수 세 개를 더하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했겠어요. 그때는 어떤 입체의 부피로 생각을 했겠죠. 직사면체의 부피. 그렇죠? 그러니까 수 두 개의 곱은 면적, 수 세 개의 곱은 부피. 그러면 수 네 개의 곱은? 예? 네? 근데 세 개에서 이미 공간이 되어버렸죠. 아 참, 이 학생 이름은 뭐였었죠? 최세은 학생. 아까 그 명답도 제가 박수로 한번 쳐드려야죠. 그래서 이 입장에서 수 4개를 더하려면 못하겠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철학자 수학자들 수 4개는 저렇게밖에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곱셈하는 거지만 4개는 굉장히 못하는 거거든요. 참 이상하죠. 지금 생각하면 수 4개 곱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 방향으로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방금 경험했듯이 어려운 문제라는 게 당연히 보이잖아요. 또 방금 옛날도 잠깐 돌아간 거예요. 허준 학생이 특히 여기 강단 서가지고서는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그리스 시대로 잠깐 돌아가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말 곱셈으로 표시하려면은 그때는 진짜 수가 필요한 것 같죠. 면적의 수를 붙이고 길이에도 같은 수로 뭔가 대응을 시켜야만, 그러니까 면적하고 길이를 대응을 시켜줘야지 되잖아요. 그래야만 여기다가 P 곱하기 Q라는 점을 하나 찍을 수가 있죠. 근데 그냥 단위가 없이는 그 대응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답을 하나 줄 텐데 이건 이제 학생들이 저보다 이 답을 잠깐만 보고 나면 저보다 훨씬 잘 아는 답이지만 점을 하나 더 준다고 그래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P가 있고 여기 Q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길이가 P인, 그러니까 이 길이가 P면은 요거하고 길이가 똑같은 P'을 여기다가 찍은 다음에 요 점, 요 점만 하나 주고 그걸 갖다가 1이라고 부르면은 그래가지고 0하고 요 점을 따라서 지나가는 선을 그리면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 직선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길이를 지은 다음에 그거를 또 여기다가 옮기면은 이거를 이게 P 곱하기 Q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스스로 나중에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근데 당장 보이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곱셈을 하는 데는 점이 두 개가 필요해요. 0이라는 점이 덧셈하는 데 필요했고 곱셈하는 데는 점을 하나 더 정해가지고 길이가 1이 무엇인가를 정해줘야 돼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수월의 필요성을 느끼는 단계에서 느끼는 과정에서 사실은 곱셈이 훨씬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소수공상이라는 책을 쓰면서 곱셈이 덧셈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건 약간 과장인데 그 책 혹시 읽어보신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지금 과장이라고 실토하는 약간 더 중요하다는 건 약간 과장이지만은 그런데 심각한 면도 있는 게 진짜 수가 필요하게 되는 단계는 곱셈을 정리하는 단계. 덧셈에서 사실 필요가 없는 단위가 생기고 단위가 생기고 나면 다 나머지 수들이 다시 줄어 생기잖아요. 이것만 있던 거. 그리고 덧셈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이 수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0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모든 게 덧셈과 곱셈의 근본에 가까워지는 과정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근본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단지 약간씩 조금씩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방향만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그렇지만은 수가 무엇이냐 수의 본질에 대해서 강의를 했을 때 어떤 답을 주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 계획 저의 계획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수다 만큼 생각이 어떻게 됐을지 얘기합니다. 정성채 선생님이 피타고라스만큼 현명한 답을 주셔가지고 저 대신에 모든 게 오늘 밤은 해결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전에 영상도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만나보신 도서들은 강연 주제와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직접 추천을 해주신 그런 도서들입니다. 아마 관심 있는 분들께서 한 번 더 접하신다면 오늘의 강연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자리를 저희가 강단이 아닌 조금 더 편안한 자리로 교수님 자리를 옮겨봤습니다. 그래서 토크쇼 같은 기분도 조금 났는데요. 이 시간에는 수학의 본질이 아니라 김민형 교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본질 없습니다. 네, 교수님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수학자를 만난 기분이 참 맞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교수님의 수학자로서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좀 특별한가요? 특별할 것 같아요. 아, 예, 저는 재미없게 수학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특별하지 않은데 근데 사람들 다 사람 특별하지 않나요? 네, 공부가 네. 재밌으세요? 근데 예, 뭐 재밌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저는 김세희 아나운서 굉장히 특별하게 잘 그렇죠?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똑같습니다. 똑같죠. 일로 접했을 때는